안녕하세요.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. 오늘 기발한 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. 대충 곤충에게 도구를 만들어준 내용입니다. 몸이 불편한 곤충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죠. 서두는 간단명료, 본론은 자세하게. 더 들을 것 없이 바로 한번 보시지요. 귀엽고 깜찍하며 사랑스러운 벌레들이 나옵니다. 이거 보고 점심 먹은 거 올라오거나 비명 질러서 층간소음 신고 당해도 책임 못 집니다. 엄격 그럼 진지하게 궁서체로 썼어요. 그래도 보시겠다고요? 그럼 보시죠. 곤충은 늙어갈수록 몸이 약해져서 발톱이나 다리가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싸우다가 잘릴 수도 있고 적에게 공격당해서 잘리는 경우도 있죠. 곤충은 워낙 강인한 생명체라서 다리 몇 개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의 주인공 왕사마귀는 좀 다릅니다. 왕사마귀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사마귀죠. 얘가 뭐 어쨌냐고요? 엄청 장수한 왕사마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. 아홉 달이나 넘기신 이분께서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사마귀에게 가장 중요한 앞다리가 잘려버렸거든요. 보통 사마귀 수명이 6개월 정도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90살 정도의 할머님이십니다. 사마귀는 앞다리가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사냥을 못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나 장수하셨는데 허무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죠. 그래서 이 할머님께 의족을 한번 달아줘볼까? 해서 의족을 직접 만들었습니다. 의족의 재료로는 톱사슴벌레의 턱을 사용했습니다. 적당하게 단단하고 적당하게 길고 적당하게 가시도 나 있어요. 아 당연히 이 톱사슴벌레는 죽은 거고요. 네, 뭐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녀석을 잘라가면 안 되잖아요. 이 톱사슴벌레 시체를 사마귀 의족의 재료로 써봅시다. 작은 가시가 많은 턱 끝부분을 쓰면 되겠네요. 턱 끝부분을 적당하게 잘라내서 이런 의족 만드는 영상을 안 찍었네요. 어쩔 수 없죠. 바로 착용한 모습으로 넘어갑시다. 장착 완료. 이상하게도 어색한 느낌이 없네요. 자꾸 하려는 걸 보니까 처음에 착용감이 조금 별로거나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네요.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벌레의 적응력은 세계 네, 털 달린 다른 동물이었으면 제가 연습이라도 시켜줬을 텐데 연습도 못 시키는 벌레라서 제가 더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적응하는 건 오롯이 사마귀한테 달렸습니다. 나무에 올려놓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게 산책을 시켜볼까요? 사실 처음에는 의족을 달아줘도 되게 어색해하거나 잘 못 쓸 줄 알았거든요. 와중에 일이 와보라니까 쿨하게 무시하고 지나가네요. 역시 사마귀는 시크합니다. 이 맛에 사마귀를 키우죠. 그런데 산책 몇 분 시켜주니까 금방 적응해서 의족을 땅에 대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. 멋지군요. 너무 멋지군요. 이 의족이 효과적이라고 자랑하는 듯 합니다. 자, 잠깐 이대로 두고 우리 사마귀가 산책하는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. 잘 걸어다니는 걸 봤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테스트를 해야겠죠. 과연 이 의족을 달고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. 사마귀 앞다리는 걸어다니는 거 말고 먹이 곤충을 사냥하고 붙잡는 데의 역할도 크니까요. 사실 걸어다닐 순 있어도 밥 못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. 그래서 어쩌면 이거 못하면 사실 의족 달아준 의미가 없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오? 귀뚜라미를 잘 붙잡고 먹네요. 이거 사슴벌레 턱 가시가 이렇게 유용했을 줄은 몰랐습니다. 자, 이렇게 사마귀한테 의족을 달아준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. 자자, 이런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애교 좀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는데, 하지만 곤충은 애교를 부릴 수가 없죠. 이 맛에 곤충 키우는 겁니다. 시크하고 약간의 이 배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나는 사랑을 주지만 보답받을 수 없는 그런 거. 이게 벌레의 매력이죠. 이러니까 벌레하죠. 자, 그럼 다 끝났으니까 남은 시간 감상하시면서 사마귀의 매력에 흠뻑 취해보세요. 지금까지 벌레 같은 남자 충황제였습니다.